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2013 협성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학년도 협성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70% 평균 100분위 기준이며 예술계열 학과는 제외하였음을 알립니다. 2014학년도 협성대학교의 정시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가운데 상위 두 과목의 70%, 탐구 영역의 상위 한 과목의 30%를 반영합니다. 영어의 환산 점수는 1등급 100점, 2등급 92점, 3등급 88점, 4등급 79점, 5등급 68점, 6등급 50점 순으로 반영합니다. 2013학년도 협성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컴퓨터공학과 6명 모집에 59.67, 소프트웨어공학과 6명 모집에 62.5, 건축공학과 6명 모집에 55, 도시공학과 5명 모집에 51.5, 보건관리학과 7명 모집에 62, 생명과학과 7명 모집에 58, 문예창작학과 5명 모집에 56.33, 사회복지학과 7명 모집에 54.83, 아동보육학과 11명 모집에 55.57의 백분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협성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 알아봅니다. 중국어 문화학과 46명 모집에 45.83, 도시행정학과 8명 모집에 57.5,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6명 모집에 48.5, 경영학과 6명 모집에 58.17, 금융보험학과 11명 모집에 54.33, 세무회계학과 8명 모집에 56.67, 호텔관광경영학과 3명 모집에 57, 유통경영학과 6명 모집에 55.83, 글로벌통상문화학과 5명 모집에 62.5의 평균 백분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도시행정학과로 정정합니다. 지금까지 2013학년도 협성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